방법, 공부해야 될 공부 방법. 사실 지금 이제 시험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68일이 남았습니다. 68일이죠. 그럼 이 시점에는 일단 문제를 열심히 푸셔야 됩니다. 그냥 푸셔야 돼요. 계속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야, 위생법규에 국한되지 않고요. 다른 과목도 사회나 아니면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국사나 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냥 푸셔야 돼요. 계속 풀어야 됩니다. 그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론서 잡고 있어봐야 소용, 있으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단 열심히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문제 풀면서 왜 페이지를 이렇게 불러드리느냐.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를 안 풀고 내용만 확인을 한다 보면 우리가 눈이라는 게 상당히 익숙한데 간사해지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막 넘어가거든요. 근데 막상 문제를 안 풀고 시험장에 가서 이게 뭐더라?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부터는 또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되, 다만 이제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라든지 이게 위생법규, 조리직 시험 문제가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수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늘 새로운 문제 있는 데 또 매몰되지 마시고 문제 자체를 외운다는 마음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항상 문제 풀면서 체계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다가 내용을 알겠다 그러면 넘어가고, 문제 풀다가 모르겠다 그럼 이제 교재에서 찾아서 또 확인하고, 아마 그럼 교재에 찾아보시면 이론 수업할 때 강조하고 표시해두고 해둔 게 있죠. 그런 걸 여러분들 활용해서 보시고, 이론서도 우리가 앞에 조문이 쫙 나와 있죠. 트리노트가 있고 조문이 있고 그리고 핵심 요점 정리가 있죠. 그러면 이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론서의 내용이 또 조금 산만하게 돼 있죠. 그럼 이제 핵심 요점 정리를 펴놓고 거기다가 멘트 남기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아니면 헷갈리는 거 그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그러면 이제 그거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험 이제 직전에 4주 동안에 전범이 실전 모의고사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